9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운영되는 에버랜드 블러드시티 8. 손님분들께 완성도 높은 경험을 제공드리기 위해 특별한 오디션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좀비 연기자 오디션입니다. 어우, 벌써부터 무서운데요? 네, 올해 에버랜드 블러드시티 8에서 손님들에게 호러 서비스를 제공할 그 좀비 연기자들의 연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넷플릭스의 지우학이 주 모티브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K-좀비들 이번에 직접 라이브로 손님들한테 호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하는 좀비 연기자들을 데리고 그 중에 정예 멤버들만 데리고 지금 오디션을 보러 왔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시작할게요. 큐사인이 떨어지자마자 순식간에 몰입하는 배우들. 면접관님의 눈을 보니 한 동작도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느껴지네요.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배우분들에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계속되는 명품 연기에 연기 코치님께서 흡족한 미소를 띠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이번 오디션 결과가 좋을 것 같죠? 그렇게 마지막 연기가 끝나고 오디션이 종료됩니다. 면접관님들의 표정이 아주 좋은데요. 결과는 저는 합격입니다. 기뻐하는 모습에 흐뭇해지네요. 지금 여기에서 합격하는 연기자들은 이 호러 콘텐츠의 대명사죠. 호러 메이즈. 호러 메이즈 내부에서 아주 강력한 호러 연기로 손님들한테 공포감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드라마가 이 K-좀비의 이제 대명사 같은 드라마인데 같이 콜라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K-좀비의 특성이 빠른 스피드와 기존의 그 호러 메이즈가 갖고 있는 비일상적인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접목을 시켜서 좀 더 새로운 형태의 호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 당연하죠. 안 보셨어도 뭔가 이 좀비라는 거는 지금 사실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영화나 영상으로만 봐왔던 좀비를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이제 스포가 되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각오로 오셔야 합니다.